5. 조건을 이용한 함수의 적분값. 조건은 문제 속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조건 박스에 가, 나, 다로 정리되어 제시해둔 경우도 있다. 문제 속에 들어가 있으면 더 어렵지. 근데 각각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앞에서 적용한 조건을 뒤에 이용하도록 해주므로, 순차적으로 조건을 이용하니까, 순서대로. 순서대로 하는데, 근데 이제 조건이 이제 뭐 대칭 함수와 주기 함수 이런 조건이 있다는데, 1번 y축에 대한 대칭. 요거 fx는 y라고 보면 돼. fx는 y다. 그러면 y축에 대한 대칭, 그러면은 그 x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x 앞에. 그럼 x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그럼 fx가 있고 x 앞에다 마이너스 붙인다고. 그 일단 마이너스 붙인다. 그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왜 저기 y축 대칭, 그러니까 x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같아져. 그다음 2번 원점에 대한 대칭. 원점에 대한 대칭 그러면은 그 fx가 이렇게 있잖아. fx. 그 원점에 대한 대칭 그러면은 원점에 대한 대칭 그러면은 x축 앞 저기 x 앞에다가도 마이너스 붙이고 y 앞에다가도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x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y 앞에다 마이너스 붙인다고. 그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2번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3번. x는 a에 대한 대칭. 야, 3번이, 그치? 3번이 좀 시험에 좀 많이 보였는데. 이게 이제 좌표평면 이렇게 있지 않냐, 좌표평면. 좌표평면 이렇게 쓰면은 x는 a의 대칭이다. 아, x는 a.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가 a이고 요직선이 x는 a가 되는 거지. 그럼 요거의 대칭이란 얘기는 요거 좌우로 점이 대칭된다니, 대칭. 그러니까 그래프가 x는 a를 기준으로 좌우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좌우가. 뭐 내려가면 또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x는 a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럼 뭐가 되냐? fx 플러스 a는 fx 마이너스 a랑 같다,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니까 a 쪽으로, 그러니까 그 x는 a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더하기 x한 거랑 이쪽으로 빼기 x한 거랑 같다고. 같아죠. 이게 이제 x는 a에 대한 대칭인데, 이게 은근히 시험에 잘 난다. 잘 나오고. 4번. 주기가 a다. 주기 함수는 사실 삼각함수가 대표적인 주기 함수인데, 삼각함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삼각함수 뭐 사인 함수, 이거 아직 뭐 학생들 배우진 않겠지만 사인 함수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게 계속 이게 반복이 돼. 이렇게 이게 반복되고, 이게 이제 사인 함수인데, 주기가 a인 함수는 fx는 fax 플러스 a. 주기가 a다. 요게 이제 a란 얘기, 요게. 주기가 a란 얘기. 그 요따가 또 a 더한 거, 요게 또 같아진다 이거야. 주기가 이렇게 a, 요게 이제 a야. 요게 a. 요게 A.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간다? 이렇게. 요게 한 주기, 또 A 더한 거, A 더한 거. 그러니까 A를 딱딱 더한 것만 똑같아. FX는 FX 플러스 A랑 같다. 주기가 A인 함수다. 3번을 좀더 주의 깊게 봐야 돼, 3번. 문제 보자. 65번. 두 다항함수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마이너스 FX. G-X는 GX를 만족시킨다. 일단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X 앞에 마이너스 붙었네. 그 다음에 요 FX는 Y라고 생각하면 돼. FX. Y 앞에도 마이너스 붙었지. 요거 Y라고 생각하면 돼. Y. FX는 Y야. 그러면 X 앞에도 마이너스 붙었고 Y 앞에도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건 뭐냐? 원점 대칭이야, 원점. 그러니까 FX는 원점 대칭이라고. 원점 대칭이다. GX 보자, GX. GX는 X 앞에다가만 마이너스 붙었지. 이거는 Y축 대칭. 그래서 GX는 Y축 대칭. 그러니까 이제 Y축 대칭 그래프라고. 야, 일단 이제 여기까지 나왔고. 이거를 만족시킨다. 함수 HX는 FX 곱하기 GX에 대하여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플러스 5 곱하기 H 플라임 XDX는 11대 H3.
일단 이거 딱 봤으면 이것부터 봐야지. 접분 구간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그럼 이거 그거지. 이게 홀수 차수면은 이제 다 지워주는 거고. 그치. 홀수 차수는 다 지워주고 짝수 차수만 남은 다음에 3부터 0까지 해놓고 앞에다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 그거. 그거. 이 문제는 좀 어렵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왔으면 이거 학생들 문제 풀때 괴로웠겠는데? 근데 이게 뭐가 이제 하나 있냐면 이게 원점 대칭이가 Y축 대칭인 그래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원점 대칭이다. 그래프가. 그 가장 만만한 원점 대칭인 그래프는 뭐냐면 1차함수야. 가장 만만한 거. 요게 원점 대칭이지. 원점 대칭. 그러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가 같다고. 그치? 원점, 야, 이걸 딱 기준으로 같잖아. 이게 이제 원점 대칭인 그래프의 아주 대표적인 거고, 1차 함수가.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가 있어. 원점 대칭, 요런 거. 요건 뭐냐? y는 x세제곱,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이제, 와, 아까 이제 y는 x였고, 이게 y는 x세제곱. 요런 게 대표적인 원점 대칭 그래프야. 대칭. 그러면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같잖아. 자, 그러면은 눈치챘냐? 원점 대칭인 그래프는 뭐냐면 홀수 차수야, 홀수 차수. 그러니까 원점 대칭인 건 뭐라고? 짝수가, 아니, 차수가 홀수만 있는 거야. 차수가 홀수만. 이게 중요해. 원점 대칭은 뭐라고? 차수가 홀수. 차수가 홀수다. 그러니까 홀수 차수만 있다고. 그 Y축 대칭은. Y축 대칭. 그러면은 이제 Y축, 그러면 이제 Y축 대칭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Y축 대칭이다. 그럼 대표적인 Y축 대칭인 그래프, 2차 함수. 이게 Y는 X제곱. 이게 대표적인 Y축 대칭 그래프지. 그 다음에 또 있지. 이거 또 뭐냐면은, 그 4차 함수. 4차 함수. 어떤 거냐면 이런 거.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요런 거. 그러니까 요런 건 이제 어떤 거냐면은, y는 뭐,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뭐, 1,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y축,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 y축 대칭 그래프다. 그러면은 차수가 짝수만 있는 거야. 짝수만. 짝수만. 차수가. 그래서 y축 대칭이다. 뭐, 차수가 뭐라고? 짝수만 있는 거야. 차수가, 짝수만. 이걸 알아야 돼, 이거. 이걸 딱 하나, 저기, 담아가야 된다. 원점 대칭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정리하면은 fx는 무슨 함수라고? 홀수 차수. 홀수 차수만 있는 함수고, gx는 짝수 차수. 짝수 차수만 있는 함수야. 이게 원점 대칭, y축 대칭이라면은. 그러면은, 아, 문제, 이거 어려워. 자, hx는 뭐냐? fx 곱하기 gx야. 그럼 호수 차수만 있고 짝수 차수만 있는데 요두 개를 곱해. 그러면 무슨 차수만 나오겠냐? hx는. 홀수에다 짝수 곱하니까 뭐만 나와? 짝수만 나오는 거야, 짝수. 짝수 차수만 나오는 거지. 이해됨? 짝수 차수만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자. 이거 문제가 어렵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그럼 이제, 요거 보자. 인테그랄. 인테그랄. 아, 이게 지금 h 플라임 x 앞에 x 곱하기, 이거 x도 지금 그 적분 상수잖아. 그러면은 이거 전개해. 전개. 전개해. 그러면 x 곱하기 hx. 따로따로 쓰자. dx. 더하기 이제 5 곱해. 5 곱하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5 곱하면 5 곱하기 h 플라임 x dx. 이게 얼마다? 10이다. 10. 야, 이거 5는 앞으로 아예 빼버리자. 5. 5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잘 쫓아왔나? 야, 그러면은 지금 hx가 짝수 차수로 했잖아. 짝수 차수. 그러면은 h 플라임 x는 이걸 홀수 차수가 돼. 홀수 차수.
그치? 홀수가 된다고, 홀수. 근데 여기는 또 x를 곱하네? 호수 차수에다가 호수 차수 또 x 곱하니까 이거 전체 뭐가 돼? 짝수 차수만 나오는 거지, 짝수 차수. 그러면은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는데 짝수 차수만 있다. 그럼 뭐가 돼? 0이지, 0. 그 전체가 0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럼 더하기. 더하기. 요거는 호수차수만 있죠. 호수차수. 호수차수만 있기 때문에 이건 인테그랄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할 필요 없고 3부터 0까지만 하고 앞에다 2를 빼면 되지. 2를 빼고 h 플라임 x dx 이거 구하면 되지. 이게 10이란 얘기잖아. 이게 10. 자, 그러면은 이것도 5 곱하기 2니까 10을 쓰자. 10. 야, 결국 구하는 게 뭐냐? 이거야, 이거. 이거. 야, 그럼 양변에 10, 10도 약분 시켜버려. 10, 10도. 10, 10도 약분 시켜버려. 10, 10 약분 시키면 뭐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h 플라임 x dx는 1이다. 이거 구하는 거잖아. 이거. 자, 그럼 이건 이제 적분하자. 그러면 h 플라임 x는 hx를 미분한 거니까 이거를 적분해 버리면은 그냥 hx가 나오지. 적분했고 적분 구간이 3, 0, 3, 0 따서 뭐가 되냐? h3 빼기 h0이지. 이게 1이라는 얘기지. 1. 그러면은 h0, 그러면 이제 h0은 얼마냐? h0은 아까 그 h 함수가 뭐였냐면은 h 함수가 fx랑 gx를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짝수 차수가 있는 함수랑, 아니, 그 홀수 차수가 있는 함수랑 짝수 차수만 있는 함수를 곱했다고. 그러면은 상수항이 없지. 그치? 요걸 이해해야 돼, 요거를. 요거를. 그러니까 호수 차수만 있는 함수랑, 아, 예를 들어서 fx 호수 차수만 있어. 그럼 x3제곱 더하기 뭐 x야. gx는 x 4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1이야. 1. 그러면은 fx랑 gx를 곱해 봐.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상수가 나오냐? 안 나오지. 안 나오지. fx에 상수가 없기 때문에 호수 차수만 있잖아. 상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두개 곱해 버리면은 상수가 안 나와. 그 상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h0은 H에다 0 집어.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예요. 0. 따라서 답 나왔네. H3은 얼마가 되는 거냐? 1이 된다. 1. 그 답이 1번이야. 아, 이거 문제가 좀 이거 어렵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어.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고. 66번. 연속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f 가로 마이너스 x는 fx. 이거는 x 앞에 마이너스 붙였네. 이거 y축 대칭이라는 게 y축 대칭. 그러니까 이게 fx 함수는 y축 대칭이다. 그러니까 y축 대칭이라는 얘기는 그 차수가 짝수만 있다는 얘기지. 짝수. 차수가 짝수만 있다는 얘기야. 이것도 알아둬야 되고. 그다음 나 f x 플러스 2는 f2다. 이건 뭐야? 주기가 2란 얘기네. 주기가 2.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함수 그 그래프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2를 기준으로 아니, 주기가 2란 얘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주기 함수. 이게 지금 여기 x에다가 2 더한 거랑 x랑 같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2, 4, 6.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나오면은 예를 들면 이거야. 그래프가 0부터 2까지 이렇게 된다면은 계속 이게 같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주기가 2, 이런 식으로 같아진다는 얘기야. 이게 주기 함수야. 주기 함수. 그러면 이 x가 2를 기준으로 x의 크기가 2를 기준으로 같다라는 얘기거든. 이게 주기 함수다. 주기가 2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를 보면은 이제 다가 어렵다 이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래 버리면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해야지. 그 홀수 차수일 경우에는 지울 수 있고, 짝수 차수일 경우에 짝수 차수인 항만 남겨둔 다음에 1부터 0까지 하고 앞에다 2를 곱하면 되지. 그게 이제 정적분의 이제 어떤 성질 같은 거였지. 그러면은 요즘 fx에다가 2x 더하기 3을 곱하잖냐. 그러면은 이거는 적분에서는 이거를 곱해야 돼. 전개를 해야겠지.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먼저 2x를 곱해. 그러면은 2x fx dx가 되는 거고 더하기 3을 곱해. 그럼 마이너스부터 1까지 3 fx dx 이게 얼마다? 15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1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fx가 차수가 짝수라고 했어. 차수가 짝수야. 요게 뭐라고? 짝수라고. 차수가. 요게 뭐라고? 차수가 짝수라고. 짝수. 근데 요거는 2x를 곱하네. 짝수인 차수의 함수에다가. 그럼 뭐가 되냐, 이거는. 차수가. 홀수가 돼버리지, 홀수. 그러니까 적분 구간이 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근데 항은 차수 홀수만 있다. 그럼 뭐가? 이거 다0 돼버리는 거지, 0. 그러니까 이건 풀 필요가 없어. 0 돼버려. 그다음 더하기는 이제 더하기 해놓고 3 앞으로 빼자. 3 앞으로 빼고. 이건 차수가 짝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1부터 0까지만 하면 돼. 1부터 0까지 fx만 구하면 되지. 그다음 앞에다 2를 곱해야겠지. 2. 그럼 3 곱하기 2니까 앞에 6 써주고. 6. 이게 얼마다? dx 하면 이게 얼마? 이게 15란 얘기야, 15. 이 얘기지, 이 얘기. 이 얘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fx를 모르잖아. fx를 구할 수가 없어. 근데 구하는 건 이거야.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고 그랬어. 뭐냐? 마이너스 6부터 10까지 fx d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네. 이주기라는 거. 주기함수라는 거. 그러면은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래프 그리자. 아, 참, 이거 양변 6을 먼저 나눠주자, 이거. 6. 6 나눠주자. 그 여기 이제 6, 그럼 여긴 6분의 15잖아, 6분의 15. 6분의 15니까 산물의 약분하면은 산물의 약분하면 2분의 5. 2분의 5야,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 2분의 5. 2분의 5. 그럼 여기에서 그 예를 듣는 거다, 얘. 예를 듣는, 아니, 저기, 적분은 마이너스 6부터 10까지구나. 마이너스 6부터 10까지. 그럼 좌표 평면으로 설명을 하면은 요게 인테그랄 그 0부터 1까지 fx dx 2분의 5란 얘기는 0부터 이게 지금 y축 대칭이다. y축 대칭. 그럼 2분의 5란 얘기는 이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 이렇게. 그래서 요 넓이가 2분의 5란 얘기야. 2분의 5. 요 넓이가. 요 2분의 5란 얘기는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게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런 그래프라고 치면은 요 넓이가 2분의 5란 얘기야. 그러니까 y축 대칭이니까 여기 넓이도 2분의 5겠지. 여기 넓이도 2분의 5. 그럼 즉 뭐냐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그러니까 주기함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 넓이는 얼마가 돼? 5가 되는 거야, 5. 이 넓이 5가 되는 거지. 그치? 2분의 5, 2분의 5니까. 0부터 1까지 넓이가 2분의 5니까. 요 넓이가 5가 되는 거야, 5. 근데 이게 주기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주기함수를 했기 때문에, 2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다 똑같아져. 이런 식으로. 2를 기준으로 똑같아져. 그럼 여기도 넓이가 5가 되는 거고, 5가 되는 거고, 5가 되는 거고, 5가 되는 거고, 여기도 5가 되는 거고, 여기도 5가 되는 거, 5가 되는 거,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 인테그랄 마이너스 6부터 10까지 fx dx 값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5가 몇 개냐, 5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에다가 요렇게 더하면은 5가 되겠지. 5가 되겠지. 그 얼마? 40이지, 40. 40.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답이 40이다.
아, 여기 문제 좀 어렵다, 여기. 40,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주기가 2라는 얘기는 그거다. 2. 2씩, x가 2씩 커질 때마다 함수가 똑같이 나와. 물론 함수 그래프 이게 아닐 수 있어. 이게 아닐 수 있는데 설명하기 편하게 할수 있게 그린 거야. 이렇게. 이렇게 2씩 계속 똑같은 모양의 함수가 나간다, 이 얘기야.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고. 67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 fx가 fx는 x fx 플러스 4. 이거 무슨 말이냐 이거? 주기 함수지. 그러니까 x에다가 4를 더한 거는 x랑 같다. 그러니까 4를 기준으로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f1이랑 뭐 f5가 같고 뭐 f2랑 f6이 같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기가 4네. 그러니까 주기 함수다. 주기가 4다. 4. 근데 fx 보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이거는 0보다 커 나갖고 2보다 작거나 작을 때그 다음에 이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요거는 x가 2보다 커 나갖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그럼 주기가 4인데 요4 주기 안에서도 함수가 두 개가 나오네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 아, 두 개가 나오네. 그랬을 때 구하는 게 인테그랄 9부터 11까지 fx dx. 9부터 11까지. 근데 이게 지금 fx가 0부터 4까지가 나왔잖아. 0부터 4까지. 그다음에 주기가 4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테그랄을 때리면은 0부 아, 인테그랄 이렇게 때리자. 인테그랄 때려가지고 0부터 4까지 fx dx는 4부터 8까지 fx dx랑 같다는 얘기야. 같겠지? 이게 주기가 4라며. 그러니까 4만큼 계속 커질 때마다 함수가 똑같아져. 주기 함수니까. 똑같아져, 함수가. 그러면 요 4부터 8, 그러면 요건 또 8부터 12까지 fx dx랑 같아져. 이 얘기지. 같아지겠지. 8부터 12까지. 근데 지금 구하는 건 뭐냐면은 9부터 11까지네. 9부터 11까지.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9부터 11까지. 그러면은 그 9부터 11까지. 아참 문제가 왜 이래. 9부터 11까지. 그럼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아, 문제가 참. 아, 여기 y축 없다고 치자. 얘가 9, 10, 11, 12. 요게 이제, 그, 1, 요게, 앞에 참 8 빼먹었다, 8. 8. 그러면은 8, 9, 10, 11, 12. 그럼 요게 이제 그거잖냐. 요게 4주기지, 4주기. 요게. 4잖아, 4. 4면은 8, 9, 10, 11, 12면은 요게 이제 0부터 시작하는 거지, 0. 요게 0일 때랑 1, 2, 3, 4. 이게 같다란 얘기지. 0, 1, 2, 3, 4. 인테그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같다란 얘기지. 야, 그러면은 0부터 2까지는 1차 함수야, 또. 0부터 2까지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함수가 뭐가 들어가? 1차 함수가 들어가, 1차 함수. 1차 함수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요 10부터 12까지는 2차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2차 함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9부터 11까지니까, 9부터 11까지니까, 여기네. 9부터 11, 여기지, 여기. 여기. 요 부분에 적분값 구하는 거 아니냐. 9부터 11. 요 부분에 적분값. 그러니까, 뭐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9부터 10까지 1차 함수로 적분 때리고, 그 다음에 10부터 11까지는 2차 함수로 적분 때리는 거야. 아, 이렇게 푸는 거네, 이렇게. 적분 구간은 9, 10, 11, 12할 필요 없이 1, 2, 3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1, 2, 3. 집어넣기. 요게 이제 9, 10, 10이라고 갔겠지. 4주기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요거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뭘 집어넣어? 일차 함수. 요거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2 dx 값 구하고 더하기 인테그랄.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지. 그 다음에 2차 함수지. 그러니까 요 범위지, 요 범위. 2차 함수. 2차 함수는 마이너스, 아니구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dx. 이거지, 이거. 아, 이게 얼마라 이거였냐, 이거. 아, 이것 값 구하는 거구나. 이거. 아, 이것과 구하는 거네. 그럼 이거 A를 알아야 구하잖아, 이거 A. 이거 A를 알아야 적분 값이 나오지. 아, A 값 구해야겠다. 그럼 A는 어떻게 구하냐,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A 값을 이렇게 구하면 돼.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주기가 4라는 걸 이용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 0을 집어넣으면은, F0하고 F4가 같지. 그치? F0하고 F4. 그걸 가지고 A를 구하면 돼. 어차피, 저기 함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방정식이 나온다. 그럼 0 집어넣어. 0은 여기다 집어넣겠네? F0. 그 F0은 얼마? 0 집어넣으면 2가 되지, 2. 그 F0은 2가 나오고, F4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4 여기다 집어넣으면 16. 빼기 4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 하면 8 플러스 A. 그게 뭐가 되냐면은 A, 그러니까 8 플러스 A가 되는 거야. 8 플러스 A. 왜 같다고? F0이나 F4. 그럼 A는 마이너스 6이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6이야. 아, 그러니까 여기다 그러면 마이너스 6. 아, 그럼 A값 나왔네. 마이너스 6. 그래서 A가 이제 마이너스 6 나왔고. 그럼 이건 적분하면 되겠다. 이제 정적분. 그럼 이제 부정적분값 구하면은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x, 2 1 때리고, 더하기. 요거 이제 적분. 적분하면은, 3분의 1,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3, 2 하면 되지. 이거 계산하면, 이건 이제 학생들이 알아서 계산해. 요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6이 나온대. 산수 계산하면은. 그 답이, 마이너스 3분의 20. 2번이다, 2번. 아, 좀 어려운 문제였다. 68번. 2차 함수 fx는 x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에서 두 상수 알파 베타 다음 조건을 만약시킨다. 알파 0보다 작고 베타는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알파는 음수고 베타는 양수라는 얘긴데, 그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거 베타의 절대값이 크다란 얘기네? 그치? 그러니까 양수의 절대, 그러니까 이걸 대충 이제 그래프 그리면 이렇단 얘기야. 아, 그러니까 대충. 요게 2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인데, 그러면 요게 이제 x는 알파하고 x는 베타에서 두 점에서 만나잖냐.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러면은 이제 알파가 음수니까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인데, 두 개를 더했더니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알파가 있고 베타가 이렇게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겠지. 이런 식으로. 요거 이해돼? 요게 두 점을 지나는데 두 점을 지나. 그러니까 밑에다 쓰자. 자, 두 점을 지나. 알파하고 베타를 지나는데 하나는 음수고 알파가 작다 그랬어. 베타가 커. 양수야. 양수. 그다음에 두 개를 더했을 때 양수란 얘기는 양의 값의 절대값이 큰다는 얘기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최고차 플러스잖아. 여기 x가 플러스 x 플러스니까 두개 곱하면 그냥 x제곱이지. 그러니까 최고차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요두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 이거라고. 이거 그리면은 이거지. 그럼 이랬을 때 구하는 게 뭐냐? 세 정적분 a는 알파부터 0까지 fx dx, b는 0부터 베타까지 fx dx, c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 정적분이란 얘기가 중요해. 넓이가 아니야.
정접분. 정접분은 음수도 나올 수가 있어, 음수. 따라서, 그러면 A는 여기가 되겠네. 여기가 A가 돼. 여기. 여기가 A가 된다고. A. 그 다음에, B는 여기가 되겠지. B. 아, 지금 정접분 얘기하는 거야, 정접분. 지금, 아, 이것도 애들 또 쫓아온 거 아니냐? 지금 A는 뭐냐면, A부터 0까지 정접분 값이거든. A부터, 알파부터 0까지. 알파부터 0까지. 그러니까, X가 알파부터, 그러니까 이제 X축하고 그래프가 X는 알파, X는 베타로 불, 아, X는 0하고 둘러싸인 부분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부분의 넓이가, 그러니까 이제 인테그랄 A부터 0까지, 아, 알파부터 0까지 FX, DX가 여기가 되는 거, 여기. 그잖아. 알파부터 0까지.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베타까지 fx dx는 요 부분이 되겠지. 그치? 0부터 베타까지 x축과 그래프 둘러싸인 부분 넓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 조심해야 되는 게 정접분이니까 이거 둘다 음수야, 음수. 둘다 음수라고. 음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알파부터 베타가, 이거 두개 더한 게 베타네? 야, 근데 이거는 정접분 값인데 음수라고, 음수. 음수기 때문에, 그러면 C가 가장 작겠지. 이거 두개 음수라니까?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음수야. 두개 음수니까, 두 개, C가 가장 작고, 그 다음 B가 작고, 제일 큰게 A네.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C, B, A. 이게 음수니까. 음수니까, 색칠한 부분이 넓을수록 작은 게 돼. 음수다, 음수. 정접분이다, 넓이 아니야. 그래서 C, B, A. 답 5번이다, 5번. 이렇게 풀면 되겠다. 욕 봤다.